제가 패션을 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형이 되게 다르게 입잖아요. 다르게 입고 다녔어요. 학생들이랑 좀 다르게. 어떻게 보면은 시샘도 났던 것 같고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옷에 대해서는 제 스승. 누나도 여러 가지 입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이모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감성적인 거나 옷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누나가 항상 옷을 깔끔하게 입혀서 이제 학교도 보내고 그랬던 거가 체득이 된 것 같아요. 일을 하면서 패션이 좋아졌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. 패션 전공을 안 했지만 그리고 공대생이지만 패션업을 하는 게 한 번도 약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. 오히려 저는 사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고요. 다음 날 사무실에서 다시 만난 두 대표. 그랬다고 생각했고 저 이거 하고 싶어요. 이렇게. 저 이거 하고 싶어서 이 사진 하나 보고 시작하게 됐어요. 보통 시작했거든? 괜찮아? 2018년 10월부터 250명의 아빠들을 만났고 아빠들에게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입고 살았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싶다. 아빠들에게 백화점이 쇼핑만 하는 곳이 아니라 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평소와 다르게 유독 오늘 정현 씨 눈치를 살피는 대륜 씨. 챌린지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정현 씨 역시 분위기가 사뭇 심각해 보이는데요. 좀 더 킹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백화점 이꼬르 쇼핑. 백화점은 경험의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. 그러니까 네가 PT하는 최고 높은 사람이 우리가 중년 남성을 한다는 걸 알아? 모르지.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그때 직원들 대신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. 왜 아빠임? 감동적인 부분과 일 유니스 이번 감동. 요거를 조절해야 돼. 그러니까 원급. 딱 감정 줄 때는 살짝 울먹어. 그거 하다가 갑자기 차갑게 냉정한 CEO 느낌. 여기지. 그치. 예리하다. 정현 씨가 직접 PT하면 될 텐데요. 저는 행동대장판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큰 그림을 짜는 거에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특히 근데 이 친구가 모든 브랜드 한 어떤 담당자들과 그 프로젝트 끝난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잘 하거든요.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서 많이 의지를 저는 하고 있죠.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카페인데요. 4X 3승 플러스 16A 제곱 X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되겠다. 맞다. 정현 씨 공대 출신이었죠? 알고 보니 퇴근 후 과외를 하는 학생만 일주일에 무려 6명. 뿐만 아니라 타 업체의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 마케팅까지 하고 있다는데요.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? 사실 첫 번째 사업을 조금 실패를 하면서 크진 않지만 빚을 좀 졌고요. 1억 가까이의 빚이 생겼던 것 같아요. 되게 막연한 생각들로 빚을 내고 그 빚을 못 갚는 상황까지 사실은 처해졌죠. 결국에는 신용등급도 마지막엔 10등급까지도 갔었거든요.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. 크게 넘어졌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. 아직도 험난한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상 꿈에 닿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날 밤 대륜 씨의 집. 그런데 대륜 씨 앞에 앉은 저 청년, 왠지 낯이 익은데요. 알고 보니 현재 대륜 씨 회사의 스타일리스트이자 포토그래퍼, 중마고우로 1인 다역을 소화 중인 영기 씨인데요. 여기에 룸메이트까지 추가. 패션이란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 더욱 마음이 잘 맞는 두 사람.
남다른 감각과 개성이 집안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텍스트에 막 이제 뭐 이런 거 좀 넣었나? 그런 거 안 넣는데. 아이씨, 그래? 오케이. 그런 거 좀 그런 거 한 번에 정리해도 카톡으로 정리하면 내가 문서 만들면 되니까. 아니 라벨. 얼마나 걸린다 돼? 아니 그 기계. 퇴근이 곧 출근이 되는 최악의 주거 환경.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된 지가 언젠데 이거 노동 착취 아닌가요? 연기 씨, 대표 친구랑 살기 힘들죠? 그냥 저는 제 일을 하는 거죠. 우리가 얼마나 쏟아 붓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스타트업이.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.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대륜 씨. 치열했던 지난 20대의 삶이 끌어했습니다.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늘 필요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정형외도 많이 하지만 저도 과외 조금 오래 했었고 카페 알바도 했었고 편의점에서도 일해봤고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주말마다 바텐더로 일하고 있고요. 엄마 오랜만이다. 야, 니 어떡하냐? 뭐가? 코로나? 응. 괜찮다. 엄마는 괜찮나? 부산은 괜찮다고. 연기 인사해라. 안녕하십니까, 어머니. 이거는 다 내 손 안에 있다. 왜 엄마 손 안인데? 엄마. 연기야, 대륜이 담배 안 피나? 옆에서 제가 잔소리하고 있습니다. 누구 때문에? 뭐든지 조심하고 겸손해야 된다. 항상 엄마 말하는 거. 아니 나 건방 안 떤다 엄마. 건방 떨지 마. 엄마 항상 얘기했다. 연기 웃지 마라. 엄마 항상 그렇게 할머니한테도 전화. 사실 대륜 씨에게 어머니는 누구보다 애틋한 존재인데요.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부모님의 이혼. 어머니는 옷장사를 하며 홀로 두 남매를 강인하게 키워냈습니다. 작년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. 저도 그때 또 촬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. 엄마가 쓰러졌는데 근데 당장에 촬영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빨리 자리 잡아야겠다. 아 진짜 빨리 잡아야겠다. 아니 엄마 그게 뭐고. 아니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진짜 오래 지나제. 내 진짜 오지 말래도 갈 거고 전화하지 말래 전화할 거다. 알았어. 바이바이.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. 밤이 깊도록 일손을 놓지 못하는데요. 길고 긴 대륜 씨의 밤. 뜨거운 열정만은 잠들지 않습니다.